최근 가상현실이나 사물 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기술을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해주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한국 기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통신사가 선보인 프로야구 생중계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야구 중계는 한쪽 방향만 보여주지만 이 서비스는 360도 모든 방향을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상현실, VR 기술입니다. VR 기술을 일상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려면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보낼 수 있는 5세대 통신이 필수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전기신호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반도체, 광자집적 회로입니다. We can process many different colors at the same time. So we have higher bandwidth and higher speed compared to electronics. Also lower power consumption. 광자집적회로 세계 시장은 해마다 25%씩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만 2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의 한 기업은 원천 기술을 가진 네덜란드 회사와 손잡고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광학 반도체 기술은 유럽과 미국, 중국에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독자적인 원천 기술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세대 통신 기술이 도입되면 사물 인터넷도 전방위적으로 적용되는 등 새로운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사희민입니다.